예. 이 문장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Integrating OTP Services with Channel. 이전에 있던 채널과 그리고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만들었던 인포시스라고 하는 OTP 서비스를 합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야 될 것은 mixexs 파일, Rumble Web이죠. Rumble Web의 mixexs 파일. 얘예요. 얘. 밑에 있는 얘가 아니라 위에 있는 얘를 말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Rumble Web에 있는 거죠. 그렇죠? 보시면은 Rumble Web. 그렇죠? Rumble Web 속에 있는 mixexs 파일을 말하는 겁니다. 얘를 열고 그런 다음에 걔가 얘예요. 얘에다가 dependency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뭘 추가하느냐니까 요거 추가하는 거예요. Infosys in umbrella true. 그죠? Rumble in umbrella true 밑에다가 밑에다 하셔도 되고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dependency를 하나 추가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만든 Infosys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이죠. Infosys라고 하는 독립적인 어플리케이션. 얘를 RumbleWeb이라고 하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디펜던시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Infosys 자체도 독립적으로도 우리가 동작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밑에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창은 이 터미널. 그런 지금 Infosys를 독립적으로 동작시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면서 동시에 다른 어플리케이션, RumbleWeb이라고 하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모듈로서 또 기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피닉스의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다 모듈, 어플리케이션 하나하나를 모듈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RumbleWeb의 채널, 비디오 채널이죠. 채널을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수정하는 내용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디오 채널을 바꿔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일단 제가 IOPUT에서 조인의 셀프 프로세서가 몇 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밑에 있는 내용은 동일하고 이제 핸들 인포 중에서 New Annotation 이 부분 있죠. New Annotation 그러니까 유저가 새로운 애노테이션을 입력했을 때 그때 또다시 핸들링에서 이 Inspect Self 이 셀프를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지 안 같은지 같이 볼 거예요. 자, 그리고 New Annotation에서 멀티미디어 Annotate 비디오까지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Broadcast Annotation 이 부분 다음 아래 이렇게 Task Start를 했습니다. Task Start에서 Compute additional info 그리고 annotation과 socket을 argument로 선들하는 형식으로 구성했어요. 이 computer additional info라고 하는 요 펑션이 아래에 있는 새로 구성된 펑션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io inspect에서 셀프가 무엇인지를 체킹할 거예요. 이때 이 셀프는 아마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셀프와는 다를 겁니다. 왜냐니까 새로운 태스크로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구성되도록 우리가 위에다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테스크 스타트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독립적인 테스크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져서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이렇게 인포시스로 호출해서 컴퓨터. 그죠? 인포시스의 컴퓨터를 호출했습니다. 요 컴퓨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애노테이션 바디 다음에 리미트 타임아웃 해서 10초 동안 우리가 기다리겠다는 거죠. 선들하고 그런 다음에 백엔드 유저 정보를 가져오고 백엔드 유저는 어디서 가져오나요? 유저네임에서 리졸트 백엔드 네임 이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얘가 그러니까 검색 엔진의 명칭입니다. 그죠? 명칭을 가져와서 담고 어트리뷰트는 이렇게 담고 그런 다음에 얘네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는 것이 멀티미디어 미디어 애노테이트 비디오죠. 그죠? 이 과정을 통해서 DB에 정보를 담고 정보에 담는 것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내용을 브로드캐스트 애노테이션에서 전체 유저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죠? 로직은 단순합니다. 충분히 여러분 보시면 막힘없이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포시스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제 컴퓨터에서 이걸 좀 전에 호출했던 내용이잖아요. 호출했던 내용인데 여기는 이전에 봤던 것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부분, 태스크 일드맨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고 하니까 또다시 프로세스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엔진 하나당 하나의 프로세스를 할당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비디오 채널에서 차일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는 지점 어딘가요? 태스크 스타트 이 부분이죠. 여기서 하나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얘가 또다시 재차 차일드 프로세스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죠? 그리고 손자가 되겠네. 아들, 손자 혹은 딸, 손녀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파생된 프로세스가 또다시 파생된 프로세스들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나머지 코드는 동일합니다. 이전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과 동일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닫아놓을까요? 인포시스 부분은 닫고 이 내용만 보죠.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시키는 상황이죠. 동작 시킨 상태든 아니면 중단한 상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6을 올려보자. 6을 올리면 뭔가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핸들 인 셀프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은 컴퓨터 핸들 인이 핸들 인이 여기서 여기 좀 클리어하죠. 클리어하고 다시 7 퍼스트 했습니다. 그래서 7을 퍼스트해서 여기 부분이 어디예요? 핸들 인이 호출되었습니다. 726분이죠. 지금 셀프는 몇 분이에요? 셀프는 636분이죠. 636분이고 핸들 인에서 726번이 구성이 되었고, 그렇죠? 726번 프로세스가 핸들 인 여기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전체가 다 726번이 실행하는 프로세서가 실행하는 코드들이죠. 그리고 726번이 여기서 조금 전에 어디 있나요? 태스크 스타트 이 부분이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어내죠. 그게 컴퓨터 어디셔널 인포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753번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636번, 726번, 753번 이런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753번이 또다시 인포시스에서 일드 태스크 매니 해서 이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뭐 있긴 하겠죠. 확인한다면은 이 만들어지는 태스크들이 제각기 상이한 프로세스들의 어떤 PID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 10개의 검색 엔진을 우리가 호출했다면 10개가 다른 10개의 새로운 PID가 구성이 됩니다.